안녕하세요. 현안네 아우성 다유 인사드릴게요. 오늘 토요일에 오전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냐면요. 저희 집에 베란다 창가에 있는 깡통화분에 심어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차고 넘쳐서 분 밖으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각화분, 널찍한 화분에 이렇게 기화분에 바꿔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요새 제가 사각화분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준비해 놓은 아이들, 심어줄 아이들 분도 다 사각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 에본이거든요. 네. 2두짜리 쌍두고요. 이 아이가 여름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아이예요. 근데 이제 겨울에 자라고 자리가 잡힌 듯해서 이 아이를 좀큰 분에 심어서 크게 키워보려고 생각 중에 가지고 왔고요. 이 아이도 애본이고요. 이 아이도 콩분에 심어졌어요. 이 아이도 좀 아팠던 아이. 이제 자리를 잡은 듯해서 이 아이도 좀 넓은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도테랑이에요. 도테랑도 콩분에 심어서 이 아이 콩분에 심어준 아이들은 다 여름에 뿌리를 제가 잘라주고 다시 심어서 뿌리 활착을 시킨 아이들. 이 도테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제가 예쁜 큰 사과 화분에 심어서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깡통의 거리대에 베란다 창가 선반에 걸려있던 아이인데 엄청 많이 자랐죠. 그래서 이 아이도 숨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큰 분에 가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샴페인인데요. 애들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밀리고 있어서 안 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아이도 큰 분에 사각분에 심어주고요. 분갈이를 한다고 해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흙만 더 채워서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작죠. 그래서 이 아이도 좀 넓은 화분에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뭔지. 그래서 이 아이도 큰 화분 네 심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하고요. 좀 이따 다시 만나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분갈이 하려고 뽑은 아이는 에보니 쌍두짜리 아이고요. 지금 뿌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뿌리가 활착이 돼서 아이들이 완정을 찾아서 제가 큰 분에 옮겨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중류 에보니나 어떤 뭐 리스틱 뭐 이런 종류 아이들은 좀 넓은 화분, 큼직한 화분에 심어줘야지 아이들이 잘 큰다고 하여서 제가 넓은 사각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있습니다. 분갈이 장면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시는 분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름빠름 영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멋지죠, 애들? 쌍두짜리 에보니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거의 외두로 키우고 있죠. 이 아이도 잘 키워서 묵은둥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이 아이는 이름은 잘 몰라요. 이 아이는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엄청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 깡통 화분에서 엄청 커서 숨을 못쉴 정도로 탈출하려고 해서 제가 이 아이도 큰 분에 뿌리는 털지 않고요. 그대로 심어주고 배양토만 더 넣어주는 방식으로 분을 바꿔주고 있어요. 이 분도 저희 유튜버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시민 이천에 있는 시민다유 그쪽에서 택배 거래로 제가 몇개
시켜서 하나 처음에는 한두 개 시켜서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봤더니 아이가 화분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런 단순하면서 복잡하지 않은 좀 겉에 밋밋한 화분을 좋아하거든요. 꽃 조각이나 그런 게 이쁘긴 하지만 다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양의 화분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이렇게 바삭토 올려주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복토에 저는 황토를 조금 섞어서 해주니까 물마름도 좀알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섞어주면서 복토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할 분갈이 할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네. 저도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했어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어줄 아이는 작은 에보니였네요. 외두짜리 에보니 이 아이도 처음에 풀이할착이 안 돼서 애먹었던 아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요. 제가 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쑥쑥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저랑 같이 함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복도까지 올려서 분을 바꿔주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예쁘네요. 그쵸? 사각화분 뭔가 정리된 느낌이 되는 그리고 진열할 때도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각화분을 선호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진열할 때 굉장히 반듯반듯하고 마음도 정리된 느낌이에요. 이번에 심어줄 아이는 뭘까요? 이번에 심어줄 아이는 황홀한 연꽃. 이 아이도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2,000원짜리 포트를 사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가 봄에만 들어왔을 거예요. 늦봄 6월인가 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가져갔을 때는 외두짜리 아이가 옆에 자구를 내면서 이렇게 컸답니다. 깡통화분에서 이렇게 잘 자라요. 깡통화분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화분값도 아낄 겸 해서 깡통화분 다이소 1,000원짜리 화분이에요, 저게. 네, 저기다 진열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해가 잘 드는 곳을 이용하여 선반 옆에다 거리대에 걸었더니요. 이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깡통화분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아가들 있잖아요. 입꼬지 아가들이나 아니면 작은 1,000원짜리, 500원짜리 아이들 저 깡통화분에다 걸어가지고 봄에 선반에 놓으니까요. 엄청 잘 크는 거예요. 물도 잘 말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깡통화분에 키운 아이들 여기 큰 분에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사각화분 정말 예쁘네요. 이번에 심어주는 아이는 저 아이는 쌍두, 이 아이도 쌍두인데 이름을 모르거든요. 이 아이들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보는 분들마다 이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저도 알 수가 없어서 키우면서 차차 알아보려고 아직 이름표 명찰을 못 꽂아줬어요. 아시는 분 혹시 댓글에다가 좀 써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뚝딱 해게 끝났네요. 이번에는 어떤 걸 심어줄까요? 샴페인이군요. 이 샴페인도 처음엔 외두짜리 가져와서 심어놨는데 옆에 작은 자구가 나와서 고도에로 둔 상태인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깡통화분이 너무 작아져서 이 아이도 넓은 사각화분에다가 옮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가 물듦이 있으면 정말 빨개지거든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물듦은 아직 없고요. 큰 분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저 아이도 도테랑이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뿌리를 잘라내고 제가 왜냐 여름에 울음병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잘라내고 아까 조그만 콩분에 아까 있던 자리에 그냥 얹어놨던 아이인데 뿌리 알차게 돼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분에다 이제 옮겨놓고 심어주고 있습니다. 뚝딱뚝딱 자라네요. 정말로 사각화분 정말 좋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서 7개가 어느새 뚝딱뚝딱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쁘네요, 지금 그쵸? 보시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모습이 보이시죠? 어때요? 한결 더 낫지 않아요? 지금 제가 사각화분에다가 이렇게 다 바꿔줬는데요. 그 전에 깡통화분에 3단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대에 두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지금 거의 뭐 상태가 아프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제가 햇볕에 좀 많이 노출을 시키면서 공기 통하게 이렇게 구멍도 뚫어서 아이들을 적응을 시켜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깡통에는 이제 아가들 새꾸 입고자 아가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아이들을 여기다 활용을 해서 또 옆에 고리대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키워줄 거예요. 잘 자라더라고요. 여기가 햇볕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해서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깡통 위 화분에 이용을 해서 걸어주었더니 이렇게 건강히 커져서요. 이렇게 제가 화분을 바꿔서 지금 예쁜 모습으로 지금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예쁘죠? 멋있죠? 사각화분 역시 멋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분갈이라기보다는 분을 바꿔주는 거기다가 흙을 좀 채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토요일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현안내 아우성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